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기자입니다. 마침내 방탄소년단 하이브의 SM 인수를 방해한 카카오 대표의 구속 소식이 전해져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하이브는 SM 주식 25%를 매수해서 총 40%의 SM 지분을 확보하는 공개 매수 절차를 진행했었는데요. 하지만 공개 매수 마감일인 2월 28일 갑자기 SM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주들이 주식을 팔지 않아서 하이브의 SM 인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SM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카카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10월 13일 정부 당국은 방탄소년단 하이브의 인수를 막기 위해 SM의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은 총괄 대표뿐만 아니라 투자 전략 실장과 투자 전략 부문장 등 카카오의 투자를 담당하는 최고위급 간부 3명 모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데요. 정부 당국 발표에 따르면 카카오는 약 3천억 원을 투입해서 하이브의 SM 인수 방해를 위한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재판에서 모두 입증될 경우 최저 징역 3, 5년부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 당국은 하이브의 SM 인수를 방해한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렸습니다. 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오래 근무한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하이브가 SM을 인수하지 않은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여겨집니다. 하이브가 SM을 인수했을 경우 엔터 업계를 독점한다는 비난과 함께 고객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민주당과 국힘당 의원들로부터 사사건건 시달릴 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의 엄중한 감시를 받는 등 득보다 실이 훨씬 더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인 김기자였습니다.